국민의힘도 이번 피섭 사건이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오늘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순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일정을 축소했고 야당과 이 대표 비판 메시지도 최소화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법무장관 자격으로 찾았던 대구에서 정치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시작으로 지역순회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에서 예정된 행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스러운 상황에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한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명록에 동료 시민과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이곳 대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7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택하면서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충청권 탈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이고 헌신입니다.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한 한 위원장은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없이 정계 입문 계기가 지난해 11월 대구 방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이뤄진 한 위원장의 대구 방문 경호를 위해 경찰 2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안녕하세요.